안녕하십니까. 구무원 경영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 강의에서 저를 만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오늘 처음 뵙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완전 생초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진짜 쉽게 천천히 이것저것 다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어오실 때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자마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경영학 공부 요령 강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수업은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복습을 위주로 하시는데, 복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수업이 끝나면 이걸 갖고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요약하여 만들어 주세요. 요약하여.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판서를 한 판을 딱 하고 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받아 적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뿌듯해요. 막 손도 아프고 그죠? 막 눈도 보고 뭐 그냥 귀도 듣고 이러면서 하니까 오감을 다 활용해갖고 수업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한 거를 여러분이 받아 적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판서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면 다 남잖아요, 결국. 남기 때문에 그때가 천천히 다시 보셔도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 내용 이해가 되신 분이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또 나중에 기억이 사라지고 망각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해가 되신 분은. 근데 이해가 안 돼. 앞에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앞에 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리고 싱숭생숭 합니다. 그쵸? 자신감 떨어지고. 온라인 경우에는 거기서 클릭을 해서 멈추고 다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이해하면 그 다음 거, 이해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렇게 들으신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드시는데, 그냥 똑같이 칠판에 있는 판서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그거를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나한테 어려운 거. 나한테 어려운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약하는데, 요약을 어떻게 그림으로 아니면 외우는 법 중에 제일 쉬운 건 이제 앞머리를 따는 건데, 뭐 다양한 방법 있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또 하나, 손으로 써서, 아이고,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드는 거예요. 써서. 그러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남들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줘도 남들은 내가 중시하는 것과 제가 중시하는 것, 내 상황에서 나한테 중요한 것, 제가 중요한 것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나잘 틀리는 거, 쟤잘 틀리는 거 완전 달라요. 내거 보여줘도 쟤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만 도움이 돼요. 그 이거를 만드시면은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강의하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제가 쉬면서 저걸 작성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끊고 그 다음 강의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 넘어가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른 뭐 수업 요령, 수업 듣는 요령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바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경영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전략. 자,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략이란 말을 들으면 전략과 전술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평소에 들었던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경영 전략, 경영에 대한 전략인 거죠. 경영 전략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관심이 뭐냐?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것이다. 경영 전략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개념인데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개념, 성공을 위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게 됩니다. 자, 이 함수, 이 F가 영어로 function인데 이런 함수 관계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영 전략은 이 중에 세 가지에 대한 관심 사항을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뭘까? 뭐가 기업의 성공일까? 이거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텐데 이게 뭘까? 우리는 흔히 얘를 기업의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라고 그래요. 영향 주는 요소. 그래서 얘가 영향 주는 요소. 얘는 결과. 얘 영향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죠. 원인. 원인 요소, 결과 요소. 또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하게 얘기하면 관심이 두 개였어. 하나는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뭘까? 두 번째는 이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뭘까? 영향 주는 요소가 뭘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는 그래 얘가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게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영어로 쓰면은 how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의 관심은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했는데 이세 가지다. 기업 성공이 뭘까? 그 다음에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뭘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 이런 거예요. 자,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일일이 물어봅니다. 성공 뭐라고 생각하니?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대답들이 나오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이 극대화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익이 높아 기업의 이익이 높은 거예요. 성공은 어떤 사람은 매출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켓쉐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봉사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쭉 물어본 다음에 다 맞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다 맞긴 맞다. 이런 것 중에 하나 또는 이런 것에 섞어 있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하고 나서 그다음 다시 물어보는 게 그러면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향 준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대부분이 뭐 돈, 뭐 기술,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돈, 기술, 사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다 맞다 얘기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보통 재무라고 해도 됩니다. 재무, 기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종업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는 경영자도 많이 강조해요. 경영자 뭐 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의 세 번째 중요한 관심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대개 돈이 많고 기술이 우수하고 사람이 많거나 우수하고 경영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양의 문제, 돈도 많고 기술 많고 사람 많고 경영자도 높고 우수하고 이럴 경우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 이게 전략이라면 그냥 많으면 성공한다. 이게 전략이라면 사실은 전략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이겨. 적게 가진 사람이 항상 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그 무슨 전략이 필요해?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기는데. 그죠? 그래서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도 나중에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양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돈, 기술, 사람, 종업원, 경영자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다. 갖고 있는 그 자원에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